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약간 천체에 관한 소식, 그것도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천체입니다. 바로 지구의 위성이죠. 달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달의 나이를 계산했더니 생각보다 8,500만 년이나 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뭐지? 아주 궁금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GD넷 코리아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예,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뭐야? 멋있다. 와. 달의 나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8,500만 년 정도 젊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이라는 게 이렇게 행성이, 해성 같은 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때린 다음에 지구에 많은 그걸 같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형성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랑 관련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이만한 행성이 팍. 네, 어쨌든, 달은요, 굉장히 큰 위성이에요. 지구 대비 한 70% 된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성입니다. 달은 인간들에겐 꿈 같은 존재다. 늘 우리와 함께 해왔던 위성이고요. 그쵸? 인간들은 잡힐 듯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수많은 신화와 동심을 묻어뒀다. 그쵸? 우리 뭐 항상 뭐 토끼가 산다는 여쭤다니,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는 여쭤다니, 뭐 그러죠. 그렇다면 달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 과학자들은 태양계에서 테이아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달이 생겼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용융 상태가 되면서 많은 물질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설. 이 가설에 따르면 달은 대략 45억 년쯤 탄생했다. 하지만 달의 나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젊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자, 8,500만 년 정도 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우리는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 이런 주장의 근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된 Long Lived 에 따르면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8,500만 년 정도 젊다. 달의 나이는 과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2017년 UCLA 연구진들은 달의 나이를 45억 1천만 년으로 추정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 논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죠? 네. 태양계가 형성된 지 6천만 년 뒤에 탄생했다는 주장이다. 야, 여러분 이 천문학적인 시간은 어마어마하죠. 뭐 몇천만 년, 뭐 몇억만, 몇억 년. 뭐. 하지만 독일 우주항공센터 연구진들이 이번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한 논문은 달의 나이를 44억 2,500만 년을 추정했다. 왜 그러냐? 왜 그러지? 이 사람들이 쓴 방법은 이거네요. 달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새로운 컴퓨터 모델. 그러니까 새로운 그거겠죠? 그렇죠?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봤나 보죠? 이 모델은 달의 거대한 마그마 바다가 냉각하고 투명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막심 보리스는 이 모델로 실험한 결과 달의 마그마 바다가 완전히 응고되어서 표토로 변하기까지 약 2억 년이 걸렸다. 달이 지구와 충돌해서 형성됐다는 그거는 그 이론은 받아들이나 보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달이 처음에 그 충돌 에너지 때문에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이렇게 마그마 상태로 돼 있다가 그것이 응고돼서 지각이 돼가지고 딱딱해지기까지 2억 년이 걸렸다고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 기간을 훨씬 짧게 잡아서, 그쵸? 멘틀이 되기까지 뭐 몇천만 년 정도로밖에 그걸 계산 안 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달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뒤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학설로서 지금, 그렇죠? 발표됐다는 거, 여러분 이런 소식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앞으로 달의 나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 또 여러분이 이것을 또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죠? 여러분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